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쓰는 일본식 단어 24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키스. 키스가 아니라 상처. 두 번째, 뽀록. 뽀록이 아니라 들통. 세 번째, 분빠이. 분빠이가 아니라 분배. 네 번째, 노가다. 노가다가 아니라 노동. 다섯 번째, 다대기. 다대기가 아니라 다진 양념. 여섯 번째, 막년회. 막년회가 아니라 송년회. 일곱 번째, 고참. 고참이 아니라 선임. 여덟 번째, 땡땡이 무늬. 땡땡이 무늬가 아니라 물방울 무늬. 아홉 번째, 호치키스. 호치키스가 아니라 스테이플러. 열 번째, 땡깡. 땡깡이 아니라 투정. 열한 번째, 오케바리. 오케바리가 아니라 좋다. 열두 번째, 쇼부. 쇼부가 아니라 승부. 열세 번째, 곤색. 곤색이 아니라 청색. 열네 번째, 지리. 지리가 아니라 맑은 탕. 열다섯 번째, 공구리. 공구리가 아니라 콘크리트. 열여섯 번째, 식대. 식대가 아니라 밥값. 열일곱 번째, 잔업. 잔업이 아니라 시간 외 일. 열여덟 번째, 가라. 가라가 아니라 가짜. 열아홉 번째, 심할서. 심할서가 아니라 경위서. 스무 번째, 견출지. 견출지가 아니라 찾음표. 스물한 번째, 후카시. 후카시가 아니라 홈재기. 스물두 번째, 삐까삐까. 삐까삐까가 아니라 번쩍번쩍. 스물세 번째, 사라. 사라가 아니라 접시. 스물네 번째, 예매하다. 예매하다가 아니라 모호하다. 지금 저희가 24가지 알아봤잖아요. 네. 저는 반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뭐 잔업, 뭐 애매하다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이 단어들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